이제는 교도소로 운영하지 않는 옛 장흥교도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와 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인데요. 5년 만에 70편 가까이 촬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의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극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들이 교도소 정문에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은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습니다. 1975년 준공된 장흥교도소는 지난 2015년 부지가 옮겨지면서 장흥군이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7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 등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해 1,400만 원 수준이던 수입이 누적 18억 원에 달할 만큼 대관 수입은 크게 늘었고, 한번 촬영을 할 때 최대 70일까지 60에서 150명의 인원이 장흥을 방문하면서 식당과 숙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전국 유일의 실물 교도소라는 점. 장흥군이 교도소 부지 매입 이후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현실감 있는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방돼 있는 실물 교도소로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영화, 드라마 촬영할 때 가장 디테일하게 현실감 있게 찍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영화 산업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숙박 체험이 가능한 숙소를 조성하고 경찰서 등 촬영 세트장과 미술 전시장 등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프리즌 호텔 사업을 조성을 추진하여 앞으로 옛 장흥교도소가 장흥군의 문화예술 관광의 총체적인 집합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장흥교도소 리모델링을 마친 뒤 오는 10월 일반에 공개할 예정. 장흥군과 전남관광재단은 장흥교도소와 순천 드라마 촬영장 등을 잇는 전국 최초의 남도 영화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촬영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6년 촬영소가 완공되면 부산은 명실상부 영화도시로서 영상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도해천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 이곳에 들어설 부산 촬영소는 어떤 모습일까? 핵심 시설인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야외 촬영장이 건립되고 소품과 세트를 제작하는 아트워커 시설, 또 오픈 세트를 지원하는 제작 지원 시설도 함께 들었습니다. 연구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필요한 땅을 뒤늦게 사들이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터를 정한 지 9년 만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은 로케이션과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제작 기반 시설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글로벌 영상 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영진이가 남양주 촬영소 매각 대금으로 조달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공사업체 중 절반이 넘는 다섯 곳은 부산 업체입니다. 핵심 시설 공사와 함께 2단계 첨단 가상 촬영소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체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앞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첨단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 촬영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붕괴도에 오른 부산 촬영소 건립사업. 2026년 9월 촬영소가 완공되면 영화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국내외 제작사와 OTT 프로젝트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성주 소성리 주민의 사드 반대 투쟁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양지뜸이 제작을 마치고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패 감독은 평범한 시골마을이 변해가는 7년을 렌즈에 담았고 이를 위해 소성리에 터전을 잡고 3년을 주민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태우 기자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진을 치고 미군 헬기가 마을 상공을 날아갑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라 양지뜸이라고 불린 소성리는 2017년 사드 배치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골프장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욕 안 하기 때가 있나? 너 그때 안에 갖다 놔봐라. 욕 안 하겠는가? 김상패 감독은 소성리에서 마늘과 콩농사를 지으면서 봉정할매와 봉정댁, 순분, 상돌, 경인, 경남 등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 80명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 거창한 어떤 평화나 이런 것보다도 산골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사드라는 괴물에 의해서 어떻게 일상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살벌한 싸움이나 거창한 투쟁보다는 주민 속으로 스며들면서 노인들이 살아온 일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얘가 풀어서 서로 잡고 싸워. 왜냐하면 서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정치권 얘기나 국제정세 이야기를 담는 대신 양지뜸인 소성리 회관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동지가 되는 과정을 카메라는 따라갑니다. 저를 마지막 봤을 때 저한테 5만 원을 주면서 어디 가서라도 잘 살라고. 그 이야기가 뭐 할아버지 얘기뿐만 아니고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영화 양지뜸은 배급과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 텀블벅 펀딩을 이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